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매미스토리 감독 이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매미스토리에서 덕배역을 맡은 배우 이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매미스토리에서 배수남 역할을 맡은 주보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매미스토리에서 꽃 하나 역을 맡은 배우 서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매미스토리에 특별 출연하게 된 송가인이어랑.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힘든 시기인 만큼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 연인과 함께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영화 매미소리가 2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유난히 춥게 느껴졌던 지난 한 해, 그러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영화 매미소리가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2022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에 개봉하는 저희 영화 매미소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화 매미소리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많은 관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